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처음 창조된 좋은 조건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 오늘 여러분과 나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는 사실인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지은 그 방주, 노아 방주는 사실인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 오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창세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기록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록 문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문서를 봅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글입니다. 성서입니다. 오래된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한문 글자에서 찾아봅니다. 한문 속에 감춰져 있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배선자를 봅니다. 이 배선자는 배주자에 여덟 팔자가 있으며 입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주자와 여덟 팔자와 입구자가 조합되어져서 배선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은 배 여덟 명이 다 있었다. 구는 입을 마우스, 마우스 퍼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 여덟 사람이 탔는데 배 여덟 사람이 탄 그 배는 방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수할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홍수할 때 사용하는 글자, 큰 물을 말해서 홍. 예, 여기에 큰 물 홍자를 보면 물수변에 공자가 있습니다. 이 공자 속에 역시 받침으로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물에, 큰 물에 여덟 명이 함께 있었다. 큰 물에 여덟 명이 함께 있었, 그 배는 방주 이외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디언의 기록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인디언 기록물 가운데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의 석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 왼쪽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되어져 있는 이 그림,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을 봅시다. 노아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각기 즐거움과 오락과 함께 놀고 있는 그림들이입니다.
그것을 오른쪽으로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예. 뭐 놀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노아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 홍수가 나서 사람들과 집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 일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네모칸이 있는데 양좌우에 보니까 40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제 네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40. 오른쪽에도 40. 그리고 밑에 큰 건물같이 생겨있는 그것이 배입니다. 이 배, 40일간 비가 내렸다고 하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시카는 40일간 비가 내렸다 하는 얘기이며, 오른쪽에 40은 산 봉우리가 보이면서 가마귀를 내보내기까지 40일간을 그린 것이라 봅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방주가 육지에 정박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종 동물들이 하선하고 네 사람은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은 아담, 샘, 함, 야베스로 남자들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때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배가 홍수에 물에 떠다니다가 정박하였었고 마지막에 나와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지개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다시 다른 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해 그림과 첫 번째 그림 해는 그저 반쪽 밑에 보이면서 쭉쭉쭉쭉 눈썹거리듯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되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려진 해는 동그란 가운데에서 쭉쭉 그려져 있습니다. 둥글게 보였습니다. 궁창의 물로 인하여 굴절 현상으로 인하여 둥글게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반쪽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 석판 그림이 그냥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세하게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석판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미국 땅 인디언의 유물 가운데서 나왔는가 말입니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후 노아의 가족 일부는 육지로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명백한 사건 기록들이 있는데도 역사서에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는 학교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책이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책에는 모든 세상의 기록을 다 담아둘 것으로 보지만 누군가 기록하는 자의 취향에 따라서 기록되고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서에는 정서가 있고 야사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한다면 의도적으로 이 노아의 사건을 감추어 두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홍수 사건은 많은 증거들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해되는 상식 안에서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일부분이나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를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물이 있는 것과 옆에 오른쪽을 보면 산 위로 물이 가득한 것을 보면 온 지면을 다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천하의 높은 산을 15규빗 이상 덮었다. 창세기 7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제적 홍수일 수가 없습니다. 전 지구의 홍수였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전 지구적 홍수의 역사적 실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2절은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15규빗 26피트 때로는 8미터 이상 덮었다고 말합니다. 방주 밖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육상동물들과 인간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아보면서 홍수로 인하여 창조주가 처음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디언의 유물인 석판 그림에서 본 해의 그림이 다른 것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홍수 이전에는 해가 보이는 것이 반쪽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해가 둥글게 보였다는 것은 궁창의 물로 인하여 빛의 굴절 상태로 인해 반쪽만 보여졌었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둥근 해로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창의 물이 있을 때 지구와 궁창의 물이 땅으로 내려진 후에 지구는 벌거숭이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 그림처럼 말입니다. 홍수 전에는 영하 10도씨에서 영상 30도씨의 그러니까 아무리 춥고 더워도 이 범주 아래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라면 북극권에서 영하 10도, 적도권에서 영상 30도였으니 얼마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북극권이 영하 70도씨, 적도 부근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화된 모습, 지구는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듯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지구는 그 대조적이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북극권이 영하 10선에서 적도
습도가 30도 선으로 지구에는 온실 보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궁창 위에 물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이 차단막 되어져서 모든 지구에 들어오는 그 유해한 광선, 이것을 차단해 줌으로 인하여서 인간 수명은 홍수 이전에는 차단되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벌거숭이 지구가 됨으로 인하여서 수명이 뚝뚝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유해한 에너지들이 궁창의 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그 걸림이 없이 막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창조때의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노아시대 홍수 이후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궁창 위의 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구는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었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노아 때까지 비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궁창 위의 물은 지구의 보호막을 하고 있었고 지구는 아열대성 기후로서 기온차가 없어 기압골 형성이 안 되므로 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창세기 2장 5절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노아 이전에는 비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비를 모르는 노아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단축되어 버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자외선 등 인간에게 유해한 에너지 유입이 지구로부터 들어왔기에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7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 그리고 셀라가 433세, 5대로 벨렉이 239세, 9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모세는 120세로, 다윗은 70세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수명이 떨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궁창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는 보호막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궁창의 물이 내려지고 다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지구는 벌거숭이가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궁창의 물이 지구로 내려온 뒤에 그 물은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이 유입되고 있는 중에 지구는 점점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산업 발달로 인하여 지구는 온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지구 대기권 오존층이
구멍이 났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보듯이 대기권 밖에 오존층이 있고 그 오존층 밖에 유해 자외선이 가득합니다. 그 유해 자외선이 들어오기를 오존층을 뚫고 들어오기를 지구의 궁창에 물이 없으므로 이것이 마음껏 들어옵니다. 정말 지구는 벌거숭이가 되고 또 인간이 산업 발달로 인해서 지구는 온난화되고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만들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다시 홍수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기를 40일간 비가 왔습니다. 궁창의 물이 다 지구로 다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지구를 덮기를 150일간 덮고 있었습니다. 150일간 지구를 덮고 있는 것 산도 다 덮였습니다. 물이 물러가면서 배는 아라라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기를 150일간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 가운데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40일간 기다려서 까마귀를 내보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전반 비가 오는 40일이 있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40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릅니다. 이렇게 하여서 홍수가 진행되었는데 홍수 이르기 전에 7일 전에 모두가 다 승선했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승선하는 일은 비가 오기 전 7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371일 동안 방주 안에서 함께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이 석판 그림을 이곳에 비교해 보니 홍수 사건을 그대로 표현된 그림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 일부분이 베링 해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먼저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인디언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먼저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그들은 홍수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석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후손에게 남겨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오시어서 이 모두를 그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화목으로 이끌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영상 찬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